질의해 주십시오. 네, 통일부 장관 상대로 질의하려고 다른 내용을 준비했는데 갑자기 국방부 장관한테 질의하는 느낌이 들어서 네, 9.19 합의 얘기하는데 왜 이게 여기서 통일부에서 얘기되는지 이 합의를 중지시키는 권한이 통일부 장관에게 있어요? 네, 이제 9.19 합의 내용을 아시긴 아세요? 네, 이 9.19 합의는 네. 국방부에서 제가 전문을 가지고 왔는데 네. 보셔서 보신 적은 네, 있으세요? 네, 네. 국방부에서 합의를 했지만 제가 한 가지 네.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어이가 없어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에 9.19 합의를 파기해야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에 9.19 합의를 파기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때문에 파기해야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에 파기한다기보다도 그렇죠. 일단 예, 제가 질문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두 번째, 이 합의는요. 9.19 합의는 남과 북의 군사적 대치 전체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휴전선을 중심으로 한 접경 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합의에 국한돼 있어요. 그렇죠? 네. 5km 이내에서 군사훈련을 못한다든가 초소를 서로 축소한다든가 왜냐하면 그동안 서로 초소에서 총을 쏘다가 오발 났다가 그 우발적 충돌을 일으킨 것도 있고 휴전선에서 나무를 베다가 미군을 학살한 경우도 있고 이런 우발적 충돌들 때문에 그것이 혹시 국지전이 되거나 전면전이 될까 봐 또 연평해전 같이 갑자기 그 어선을 보호한다가 남과 북의 군함이 싸울까 봐 이런 것들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지 남과 북의 군사훈련을 전면적으로 중단한다든가 남과 북의 군사력을 축소한다든가 이런 군축 협상은 아니었잖아요. 네, 오판을 그렇죠? 막이한 것이다. 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계속 쏘는 것은 굉장히 도발이고 우리가 규탄해야 될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9.19 합의를 파기해야 된다. 이것도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9.19 합의는 접경 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그 제한된 합의거든요. 군사 합의. 근데 북한이 핵을 계속 무장하고 있으니까 9.19 군사 합의를 파기해야 된다.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국가 안보라고 하는 것은 아니 예, 종합적인 상황을 종합적인데 예, 고려해야 되는 생각. 국가와 국가 간에 맺어진 어떤 제한된 협정이나 합의는 그 목적이 파기됐을 때만 파기하는 것이지 다른 문제와 연동시켜서 다 파기하는 게 국가와 국가 간의 합의라고 볼 수 있어요? 저도 국무위원으로서 보실 때 통일부 네. 장관이 예를 들어 국방부 장관은 그런 문제를 거론할 수 있는데 통일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국방부 장관은 전쟁을 대비해야 되는 거고 통일부 장관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대화를 하는 부처잖아요. 근데 통일부도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군사력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근데 대화라고 하는 것도 대화를 하기 위한 여건을 조사하는 그 여건을 있네. 만드는 게 통일부 장관이 할 일이잖아요. 통일부 장관이 여건을 만들지 누가 만들어요 그러면?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대화할 수 없다는 얘기를 통일부 장관이 합니까? 그 여건을 만드시는 역할을 하라고 통일부 장관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북한이 위험한 상대고 도발적이고 대화하기 어려운 상대잖아요. 근데 그 일을 그래서 통일부 장관의 역할이 막중한 거죠. 그런 상대를 상대로 대화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역할을 맡으신 거죠. 근데 통일부 장관이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대화하지 말고 9.19 군사합의 파기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너무 무책임해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네. 뭐 답변을 요구한 게 아니고 저희 판단이고요. 9.19 군사 합의는 제가 고향이 강원도 철원인데요. 대북 전단 문제와 9.19 군사 합의는 파주, 연천, 철원, 인제, 양구, 고성 같은 접경 지역의 주민들이 항상 불안하게 살았어요. 저는 청소년 시절에 맨날 방공을 뛰어들었거든요. 그런 삶을 다시 살으라는 건가요? 저희 고향에서? 적어도 접경 지역의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분들이 전쟁의 위협, 피부로 느끼지 않고 아 이제는 총 안 쏘네, 훈사훈련 안 하네, 이제는 여기 지역은 그래도 좀 낫겠네라고 생각하고 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9.19 군사합의는 그걸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북한의 핵을 비핵화시키게 만든 합의가 아니라고요. 북한의 핵 때문에 파기해야 되는 조항이 아니에요. 접경 지역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만든 우발적 충돌 방지 합의입니다.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원래 준비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뭐 통일부가 북한과 대화하기는 글렀고 제가 볼 때 그나마 저는 정말 잘할 수 있는 거는 북한 이탈 주민 대책 정도는 정말 우리 통일부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북한 이탈 주민 이 정착 실태 조사를 보면 이분들의 이 평균 소득이요. 3개월 평균 소득이 238.4만 원. 그래서 일반 대한민국 국민에 비해서 한 50만 원 정도 낮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한계 상황에 있는 분들이 한 1,000명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통일부가 적어도 이 북한 이탈 주민 중에서 이 한계 상황에 있는 천여 명에 대한 복지 정책 그 만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와서 꿈을 갖고 오신 분들인데 다시 이탈해서 북한에 간 사람들이 남한에서 살아보니까 못 살겠더라 이런 선전에 이용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사실 대한민국이 이탈 주민들을 포용하고 나서 너무 한계 상황에 있는 분들 관리를 너무 못하고 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분들에 대한 복지 정책을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책들을 세우실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있으세요? 네, 이제 최근에 탈북민들에 대한 지원금도 저희들이 인상을 하고 그분들의 의료 지원에 대해서 이제 임플란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생애 한번 200만 원 지원을 하고 꾸준히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좀 해주시고 한 가지 더 이 이산가족 대책이 이제 영상 편지와 유전자 검사를 하는데 지금 이제 다 돌아가시고 남으신 분이 한 4만 명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보니까 영상 편지와 이 유전자 분석하는데 1년에 1,000명 정도씩밖에 안 해요. 영상 편지는 1,000명, 그다음에 유전자 분석은 2,500명. 이분들 다 돌아가셔요. 지금 평균 연령이 80, 90대거든요. 차라리 이거를 어차피 할 거를 10년에 나눠서 한다기보다 돌아가시기 전에 2, 3년 안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걸 지금 1년에 1,000명씩, 2,000명씩 해서 어느 세월에 4만 명을 다 돌아가신 다음에 신청자가 있는데 이건 도대체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여하튼 그동안 코로나도 있었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좀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919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통일부장관이 신경 쓰는 문제가 아니고 국방부장관한테 맡긴 건데요. 이탈 주민의 문제와 이산가족 문제 이런 데 좀 더 집중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우상호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다음 태용호 의원님.